자바스에서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 문어 샐러드입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재료 먼저 보시죠. 자, 재료가 모두 준비됐다면 야채, 어린잎 채소, 문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제 문어를 먼저 분리해 줍니다. 머리통도 떼주고요. 문어 친구들을 완전히 갈라 놓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문어 안쪽에 있는 문어의 껍질 부분을 조금 떼어줄 거예요. 잠시 도마를 닦은 다음에 양파를 가져와서 가운데를 갈라서 이렇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찹찹찹 이렇게 양파를 완전히 다져버리세요. 옆에다 잠시 놓고 이번엔 이 요리에 고수를 데려옵니다. 고수를 반으로 가르고 고수 똑같이 잘게 다져주세요. 잠시 옆에 재워두고 레몬을 가져와서 반갈죽합니다. 반으로 가른 레몬을 양파에 뿌려놓고 준비해온 조미료들과 올리브유를 넣고 양파를 섞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색깔이 나오고 있다면 잘하신 거예요. 고수도 넣고 마저 섞어줘야겠죠? 자, 아까 전에 손질하는 문어를 가지고 와서 문어를 슬라이스해줍니다. 이 슬라이스한 문어를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식감과 색깔을 위해서 파프리카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 잘게 다져줄 겁니다. 빨간색만 넣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빨강색, 노랑색, 주황색 이 친구를 못 넣어줄게요. 방울토마토는 4등분해서 샐러드에 넣고 똑같이 비벼줍니다. 새로운 접시를 가져와서 어린잎 샐러드를 넣고 가운데 문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아까 만들어둔 문어 샐러드를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와우, 이렇게 멋진 문어 샐러드가 완성됐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자, 누가 봐도 완벽한 문어 샐러드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멋진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